궁금한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펜더 USA와 협업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과 모던 C쉐입 넥 등 현대적인 옵션과 펜더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 빈티지 뉘앙스를 완벽하게 조합한 펜더 재팬 2024 컬렉션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출시와 동시에 다양한 뮤지션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펜더 재팬 2024 하이브리드 2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와 재즈마스터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기 전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2 재즈마스터 모델입니다. 일단 사운드 들어보시고요. 네. 형제 같아요, 색깔이 지금. 그죠. 지금 되게 예뻐요. 네. 뭐 그냥. 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리 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넥감에다가 네. 메이플 넥에 이 되게 좋아하는 스트랩 소리가 나거든요. 네. 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름다운 사운드의 조화. 기타도 예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시리즈가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두 편째 촬영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재팬 팬더가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 기타 가격에 비하면은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른 만큼 거기에 상충하는 빌드 퀄리티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이게 저도 이게 이제 늘 진행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깁슨을 되게 좋아하죠. 네. 기타 중에서. 근데 이제 팬더가 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꽤 좋은 모델들 그리고 팬더를 꽤 오래 썼었어요. 그러니까 팬더만 오래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했던 팀도 그렇고 제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팬더에서 나오는 기타들을 잘 다루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꽂혔던 뮤지션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스트라스 굉장히 오래 썼었고 실제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깁슨 레스폴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게 그 연어가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원래 자기가 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네. 것처럼 이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네. 좋아하게 된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돌아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천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진짜로 좋아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그러다 보니까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MBS도 몇 대 있었고 커섬샵도 많았는데 지금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중에 팬더 기타가 제품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처분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재팬 팬더도 써봤고 USA, 뭐 멕시코, 아까도 말씀드린 커스텀샵, MBS까지 다 써봤지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도 바뀔 수 있어요. 네. 재팬 팬더가 가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뭐 재팬 팬더여서 그렇게 또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시아인한테 좀 잘 맞는 넥그립 값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랑 일본 음악 시장이 너무 편차 크긴 하지만 그래도 감성적으로 많이 와닿을 만큼 음악 시장이 좀 비슷하죠. 네. 장르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이 빌드 퀄리티도 좋고 기타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요즘엔 재팬 팬더가 가장 제 입맛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르티즈를 답습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USA 그죠?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뭔가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 이제 기타들을 종류별로 즐기고 싶다면 저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뭐 뒤로 까보자니 이게 뭐 재팬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팬더는 좀 그게 장점이에요. 네, 기타를 판매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알지. 네, 누가 알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대에서 봐도 모르고 뭐 일반 사람들 보면 더 모르고 저는 재팬 팬더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스트라토캐스터 또 재즈 마스터 한 대 갖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근데 나 메인 기타 따로 있다. 아니면 혹은 나 스트라토캐스터를 처음 산다. 재즈 마스터를 처음 산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은총 씨가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물론 무대에서 외관만 봐서 이게 USA인지 멕시코인지 재팬인지 심지어 멀리서 봤을 때 스퀘어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유의 쪼가 있었어요. 멕시코는 멕시코다운 사운드. 맞아요. 재팬은 재팬다운 사운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나와 있는 이 팬더의 이 다양한 팬더 제품들을 만나고 있으면 시리즈별로 사운드의 차이라든지 기능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 특유의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이거는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USA 그러니까 본사와 팬더 재팬 혹은 멕시코 스콰이어까지 모두 다 본사를 통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제품들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체크,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